12 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지난 시간까지는 오온설과 연기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2 연기설을 중심으로 연기설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연기법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법은 12 연기로 이야기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12 연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연기의 올바른 이해는 연기법의 올바른 이해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12연기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연기의 해석에 많은 이론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타난 12연기의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부파 불교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세친 보살의 지은 구사론에 의하면 그 당시 12연기에 대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찰나 연기설인데 중생이 행동하는 매 순간에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12지가 함께 들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모든 존재는 찰나 생멸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존재가 시간적으로 찰나 동안에 생겨서 없어진다면 중생의 생, 노사의 인연을 보여주는 12연기는 찰나 동안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주장은 이렇게 비록 찰나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존재의 생멸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존재는 허망한 망념일 뿐 시간적으로 지속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공의 입장과 어긋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은 생멸이나 생사가 연기의 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임을 이야기하는 연기법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연박 연기설인데 12지는 시간적으로 사이가 없어 묶여진 상태로 연기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에서 노사가 마치 하나의 끈에 깨어진 구슬과 같이 전후의 순서는 있지만 시간적인 선후는 없이 연기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12연기에서 시간성을 배제한 것인데 12연기는 중생의 삶 속에서 시간을 통해 오온이 등장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연기에서 시간성을 배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분이 연기설인데 12지가 각각 오온을 갖추고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에 나누어져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3세 시륙, 법체 항유를 주장하는 설, 일체, 유부의 해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시간 속에 모든 존재는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3세 시륙, 법체 항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긴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현재 시간 속으로 온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현재 시간 속에 있던 존재가 과거의 시간 속으로 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설, 일체, 유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본다면 생사를 설명하는 12연기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존재가 오고 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가르침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각지를 항유하는 존재로 보고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분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제법 개공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연기법에는 어긋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는 원속 연기설인데 오온을 그 속에 간직한 12지가 분이 연기설의 주장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분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 근본이 분이 연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역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12연기의 해석은 이렇게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3세 양중인 가설이라는 완벽한 체계를 형성합니다. 3세 양중인 가설이 나온 후부터는 대소승의
거의 모든 교단에서 이것을 12연기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 3세 양충인 가설은 태내 오이설, 사유설 등과 결합하여 태생학적 연기관을 넣게 됩니다. 태내 오이설이란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기까지의 기간, 즉 모태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눈 설명입니다. 그리고 사유설은 중생들의 윤희, 전생을 중유, 생유, 본유, 사유 등의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사람이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서 죽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태생학적 연기관입니다. 뒤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 양중인 가설은 아함경의 시계 중장설에 근거를 둔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태생학적으로 해석한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12연기의 생사는 본래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 중생이 육체의 생사를 통해 느끼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태생학적 연기 관계에서는 생사를 육체의 생사로 보기 때문에 12연기의 본뜻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태생학적인 해석에 따른다면 무명이 사라지면 육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멸했으므로 육체가 없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와 다름없는 몸으로 우리에게 12연기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12연기를 태생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이해는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했으면 합니다. 3세 양주인 가실은 비록 태생학적 연기관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의 학문과 서양 철학에 영향을 받아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하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불교 학자들은 대부분 3세 양중인 가설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연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학이 일본 불교 학자들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세 양중인 가설을 가장 철저하게 부정한 해석은 무시간적 연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시간적 연기관이란 12지의 연기 관계는 시간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기결 관계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12연기의 식, 명색, 육, 입, 촉, 수의 연기 관계를 볼때 의식이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그 의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명색에서 육입이 나오고 육입에서 촉이 나오고 촉에서 수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지의 순서는 이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의존 관계를 논리적인 선후 관계로 배치한 것에 불과하며 앞에 있는 것에서 뒤에 있는 것이 생긴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12지의 식, 명색, 육, 입, 촉, 수 중에서 식을 우리의 의식으로 이해하며 명색을 의식의 대상이 되는 외부의 사물로 이해하고 육입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이해하고 촉을 감각기관과 외부의 대상과의 접촉으로 이해하고 수를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만약 12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의식에서 외부의 존재가 생기고 외부의 존재에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생긴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의존하여 새로운 것이 함께 나타나는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12지를 의존 관계에 있는 논리적 선후 관계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의식의 대상이 육입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접촉하면서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것을 12연기에서는 식, 명세, 유깁, 촉, 수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근본적으로 유깁처와 오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깁처와 오온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기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온을 잘못 이해하니까 오온의 연기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고 해석한 교리의 근거는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의지하여 서 있듯이 식과 명색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전에 우리가 살펴본 사리불과 마하구치라우 대화를 기록한 자하바경입니다. 그러나 이 경의 비유는 식의 중장을 통해 명색이 구성되고 명색을 통해 식이 증장한다는 오온의 연기설을 비유한 것이며 우리의 의식과 인식의 대상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기를 두 사람의 의존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12지의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 또 동일한 것이 시간적으로도 해석되고 논리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들 견해는 12처, 18개, 오온 등의 의미를 통속적으로 이해한 결과이므로 무시간적 연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 아함의 설해진 다양한 연기설에 대한 태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아함경에는 12지 연기만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8지, 9지, 10지 등의 연기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기설에 대하여 이들의 관계를 보는 시각도 현대 학자들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12지 연기설은 부처님이 처음부터 설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8지, 9지, 10지 등으로 체계 없이 이야기하다가 부처님의 만년에 교리가 체계화되면서 12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노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상대로 처음 법을 설할 때 이미 12연기의 유전문과 함멸문을 완전한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연기가 부처님의 만년에 체계화된 연기설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함경 자체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지요. 그래서 알기 쉽고 간단한 수타니파다와 같은 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도 좋지만 길고 복잡한 이론이 전개되는 경전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아함경의 내용이 그대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 심오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누구도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인지가 발달하고 학문과 지식이 발달했다고 해도 사량 분별로 만들어진 지식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현대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너무 신뢰한 결과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함의 여러 연기설은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시설한 것이므로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12연기에
간략한 형태도 아니고 부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체계 없이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철학자 아스치 데스로가 원시 불교의 실천 철학이라는 책에서 여러 종류의 연기설을 12 연기설의 약설이나 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각각의 이설을 그 특수성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한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2 연기에 대한 여러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3세 양중인 가설이 잘못 이해됐지만 않는다면 12 연기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3세 양중인 가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